근데 분위기 되게 괜찮다. 평소에 플레이하던 실라스 아트랑 사람이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지사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첼라스 아트 제작진의 새로운 신작 게임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여 스트리머가 스토킹 당하는 게임 플레이 했었었잖아요. 그 제작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장르의 공포 게임을 도전해 본것 같은데, 이번엔 스토리가 있다기보다 그냥 약간 폐각 체험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무서워요. 여러분, 저 요즘 많이 궁핍한가 봐요. 나 이제 공포게임 안 건드리기로 했는데, 유튜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공포게임 손좀 봐야겠어. 젠장 비루한나. 하지만 어쩌겠어. 내 비명소리로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자막 잘돼 있네. 何ぼーっとしてんだよ。うちみたいな弱小映像会社はとにかく新しいものいっぱい作っていかないとなんだよ。わかるだろ？はあ。若いんだから足を使え、足を。新しい情報、流行りなんかは置いてるか？いえ。最近は使われていない家なんかで肝試し的なことをするのが流行ってるらしいぞ。市のこの家、ここなんか奇妙な家らしい。まさか自分が行くんですか？お前以外に誰が行くんだよ。カメラ忘れずに持ってけよ。いい映像撮れるまで帰ってくるんじゃねえぞ。상사도 잘못됐는데. 후임이 너무 눈치가 없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귀 아파, 씨. 뭐야. 그냥 폐가 체험하는 거야? 여긴 뭐야. 일단 이런 동선이라 함은 정면이 잠겨 있을 확률이 매우 커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아우야, 공포 게임 오랜만인데, 와. 약간 나 닮은 것 같은데. 아니, 이 선명한 꼭지스 뭐야, 이거. 꼬집고 싶게 생겼군. 이 뒤로도 갈수 있나? 뒤로도 갈수 있네? 물소리가 나. 일단 건물부터 들어가 보자. 건물 들어가질려나? 의외로 자유도가 꽤 높은데요? 들어가지네? 뭐지? 와우. 근데 분위기 되게 괜찮다. 평소에 플레이하던 실라스 아트랑 사람이야? 뭐야? 평소에 이때까지 만들었던 첼라스 아트의 게임들이랑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픽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이런 흉가 체험 같은 걸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진짜 복도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막확 뛰어나오면은 진짜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런 거문못 열어. 어우야, 이거 열수 있네?
미쳤는데? 이건 뭐예요? 탈취제예요? 진짜 살려주세요. 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공포 게임 다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으아, 엄청 더럽다. 뭐야? 얘 원래 없었어? 만약에 걔 없었다니까? 어? 이거 왜 문이 닫혀있지? 나 이거 닫은 기억이 없는데? 이게 뭐야? 지하실로 가는 건.. 어이씨 문을 왜 이렇게 벌컥 열어 이 개새끼. 이게 뭐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다른 곳인데? 뭐하는데요 근데 여기? 여러분 폐가 같은데 실제로 가봤어요? 가지마. 아니 솔직히 진짜 폐가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막 귀신이 나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막 마약 거래하는 곳일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한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그게 폐가지만 버려져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야.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지마 얘처럼. 아무 도움이 안 돼. 어? 저 안에 문서 같은 게 있어. 이게 뭔데? 어? 여기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구해서 넣을 수 있나봐요. 이게 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재단이 있고. 근데 진짜 흉가체험 같은 걸 도대체 왜 해요? 아니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야? 야야 수도 쎄. 야 이거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 뭐 물을 물 끌어 왜 이렇게 확 달려들어? 갑자기 소리 커져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흉가인데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지? 이 수도세 누가 내주노? 전기 스토브 여기 이거 오븐도 되는 거야? 이거 고급인데? 되게 좋아 보인다. 이게 그 보일러죠? 따뜻한 물 나올 수 있는. 이게 뭐야? 리모컨? 나 뭐 했는데 도전 과제가 달성이 됐지? 아 얘들아 나 지금 되게 어떤 자세로 하고 있냐면 고개를 뒤로 바짝 젖히고 언제든지 고개를 확 돌릴 수 있는 그 약간 끔찍한 거 보고 있는 그 되게 극혐 표정 있잖아. 그 상태로 게임하고 있거든? 헨콕 자세래. 헨콕 자세랑 좀 반대야. 내가 약간 목주름 생길 정도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어. 고개를 뒤로 쭉 빼면서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 아 문이 왜 이렇게 확 열리냐. 여기는 샤워실인가? 문이 안 열리네.
야!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없어. 야, 이제 귀신을 찾게 된다. 큰일 났다. 뭐라도 좀 나와봐. 야! 아니, 근데 비디오가 어딨어? 내가 가장 우려하던 일이, 어! 아, 비디오가 바로 뒤에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못 얻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비디오를 여기다가 바로 삽입. 비디오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고 있어? 너. 어, 보자. 그래. 재밌겠네. 뭔가 시체 두구가 있네요. 기도를 올리고 있... 뭐야? 헉! 우와, 이거 자동 모자이크 처리돼 있다. 신기하다. 이 남녀가 죽었나봐. 그리고 지금 비디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 신자인가 봐. 여기로 갈 수 있네? 여기도 그 재수없게 생긴 예수님이 있네? 뭐야? 뭐지? 어? 아, 여기로 못 가나 봐요. 예전 집 영상이어서 그런가 집이 상당히 깨끗하군요. 여기 안에 뭐가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데? 저게 뭔데? 뭐 쓰레기 같은 게, 어? 아, 새 시체였어? 아니, 왜 새 시체가 그 다락방 안에 있어? 묻어주려고 하나봐. 왜 뒤를 돌아보지? 덮어줘야지. 왜 안 덮어줘? 어? 뭐야? 누구세요? 뭐야? 어? 어디 있어? 어? 여기 안에 있어? 변기가 말을 한다. 이 새 내가 키우던 새 아니야? 집 안에서 죽은 거 보니까? 그냥 날라 들어와서 죽은 새인 건가? 그냥 뭘 또 그런 걸 묻어주려고까지 해? 근데 묻어주려고 했던 새를 그냥 바로 데려와서 변기에 버린다고? 이게 무슨... 자, 변기가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지? 자. 이 정도면 내가 변기에 빠졌는데? 먹는다. 방금 그 장소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아, 거길 보러 가보자고. 저 구멍을. 어? 생각보다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분이 계신데요. 저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 아니야? 어디 갔어? 오! 방금 봤어?
이 장소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여기? 빠져. 빠져, 빠져. 안 빠지네. 그러면은 뭐 그 새가 묻어져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뭐가 있다. 어, 뭐가 있다. 비디오가 있다. 어어, 네, 그럴 줄 알았다. 저 밑에 뭐가 있다. 뭐 방금 선보였다. 히히,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빨간 테이프. 빨리 가서 틀어봐야지.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제 비디오 테이프는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대 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비디오 테이프 자체 거의 안 쓰잖아, 그지? 네,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참 이것저것 많이 봤었는데 뭐 만화 영화도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뭐 이제 TV에 나오는 거 녹화하고 싶으면은 비디오 테이프 넣어가지고 녹화하고 막 그랬었죠. 내가 다시 테이프를 넣어볼까요? 와, 테이프 두 개 연속으로 먹는다. 먹보네. 어, 다시 테이프의 세 개. 어, 뒷내용인가? 잉어의 머리를 들고 오라고? 잉? 잉어의 머리? 잉어의 머리? 어디 있어? 뒷마당에 연못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 여기가 연못이구나. 아니, 어떻게 알았어? 전혀 몰라요. 낚시를 해야 돼? 어, 잉어다. 물어. 물어. 촤악. 이거 동숲 낚시법인데? 뭐야? 뭐야? 뭐야, 저기 뭐 있어? 저기 뭐가 있어? 왜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뭐지?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 일단 갖고 왔어요. 생선의 몸통은 필요 없다. 머리만 잘라서 가져와. 혼자선 못하는 건가?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누구한테 부탁할까? 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아, 마침 주방에 사람이 있네. 엄마? 아빠? 뭐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냐? 어, 아, 말 걸 수 있네. 얘는 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마라. 데리고 와. 에? 아, 내가 그냥 찾았네. 톱을 찾았어. 뭐야? 뭐 어쩌라고? 아, 다락방에 숨어서 잉어를 톱질해? 으아. 잘렸다. 뭐야? 에?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내가 한 게 아니야. 미안해요. 여기 빨리 먹어. 뭔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여긴가? 저거 뭐예요? 신발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소리가 들리냐? 이거 ASMR 쩐당. 저거 근데 아무리 봐도 발 아니야? 발? 저거 뭐냐니까? 소리가 꺼져. 아무것도 안 보여. 소리 있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 쪽지는 매번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 엄마? 엄마 차? 뭐 아, 엄마 TV보다 잠들었어. 많이 피곤하셨나봐. 아, 여기 벽으로 막혀있네. 문을 살짝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는거야? 옆에 뭐가 있길래. 엄마? 어? 까마귀야 저리 꺼져! TV 앞에 뭐가 있는데? 어? 사라졌다. 뭐야? 아빠가 엄마 죽였어? 나 여기 어디야? 나 화장실에 이 인형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붙여서 가져와라. 아,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끝난 게 아닌 거지? 나 아직 그 이 집의 어린아이인 거지? 할머니였네,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랑 할머니였던 거 같고 죽었던 그 두 사람이 부모님인가 봐. 죽었나? 할머니. 할머니.
야, 나 인형 들고 있는 거 진짜 개무섭게 생김. 왜 이렇게 생겼어? 잘. 아니 근데 나 왜 변기 귀신한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냐? 어, 비디오 끝났다. 어? 인형이 생겼어요, 여기. 근데 못 가져가는데? 에? 에? 너 왜 여기 있냐? 안녕하세요. 테로는 너굴맨이 처리했다고? 저 뭐야, 사, 응? 저기요? 뭐 있는데요? 자기가 완벽하게 숨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나봐. 쟤 뭐야? 안 움직여! 가까이 가도 뭐 아무것도 안 해. 어, 여기 인형 있다. 그래, 이제 청문으로 나갑시다. 아, 왜 잠겨있는데. 아, 왜? 아, 나 좀 내보내 좀 마. 뭘 쳐다봐. 머리 인형을 건드리라고? 아. 응? 아, 계속 머리 떨어뜨리라고 어필하고 있었구나, 저 친구가. 아니, 이게 그 유명한 헤드스핀? 아니, 진짜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나갈 수 있어? 못 나가는데? 어? 저기 뭐가 표시가 떴다. 아, 여기 있는 모든 인형들의 머리를 떨어뜨려야 되나 보다. 이제 다른 인형들도 찾아서 머리를 떨어뜨려야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 뭔 소리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이 TV에 있는 인형 머리도 떨어뜨리자. 톡톡톡톡톡톡톡 안 떨어지네. 여기도 인형 머리 떨어뜨려야겠죠? 아, 깜짝이야. 아씨, 머리 개무겁네. 철로 만들었나? 어? 여기 인형 숨어있나? 이 녀석 머리가 소중했나 보군. 이런 곳에 숨어있다니. 어? 저기에도 뭐가 있... 어? 여기에도 뭐가 있고. 여기가 이 게임이 되게 친절한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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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참다가 히히 나 이제 찾아주겠지 했는데 내가 계속 안 찾아줘서 지금 승이 잔뜩 나셨네. 열쇠다. 열쇠? 어디 열쇠? 뭐라고 써있어? 2층? 엥? 여기 2층이 있어? 2층 계단. 방금 무너진 계단이 있었어? 자, 여기에서 어느 방향이에요? 뒤로? 여기? 이거? 이건 그냥 사다리인데? 아, 여기서 뒤. 여기? 아, 왼, 어? 아! 어? 어?
와, 되게 계단같이 안 생긴 계단이 있었네? 아니, 눈썰미도 좋다, 너희. 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이거 진짜 껐습니다, 이거. 길 못 찾아가지고. 대박. 삽입. 뭐야 이게? 어, 인형들 눈빛이 보여. 무슨 소리야? 어? 문이 안 열려. 어! 아, 뭐야? 편에 인형이. 뭐야? 이게 열려 있었냐 원래? 어, 까마귀야. 어, 뭐야? 자기 본인 겨드랑이 냄새 맡고 지금 실성했어, 지금. 그러게 좀 씻으라니까. 열린다. 얘도 머리 떨어뜨려야 되나? 안 되네. 까비. 저 갈게요. 응? 나 지금 어디가?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나봐요. 어? 아, 여기가 진짜 그 다락방인가? 그런 거 같... 어... 아닌데? 여기가 어딜까요? 어? 할아버지의 손톱? 욕실에 있다고? 화장실이... 난 아직도 이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어. 아, 여기다. 욕조라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네. 허! 자살했어? 헉! 마침 딱 적절한 위치에 벤치가 있네? 아니, 하나만 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으아, 그거 다 빼? 으아, 가가가가가. 아니, 도대체 변기의 말을 왜 이렇게 충실히 따르는 거야? 뭐였지? 할머니 얼굴이었나? 어, 근데 할아버지 굉장히 건장하셨나 본데요? 손톱이 엄청 깨끗해. 엄청... 어? 아유. 좀 맨들맨들해요. 건강상태가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나 요즘... 그 뭐야 손톱에 흰색 반 아우 시끄러워.
뭐야 왜 저래? 뭐가 자꾸 창가에 나타나? 여기 안 열린다. 아씨 뒷문으로 가야 되나 봐. 나 손톱에 자꾸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더라. 네, 지나가요. 이거 굉장히 강렬하게 뽀뽀할 때 나는 소리 아니에요? 똑같다. 자, 변기 귀신님 맛있게 드세요.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욕실 가볼까? 욕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죄송해요. 저도 많이 답답해요. 제 자신이 나 왜 이렇게 길치냐. 여기 열리나? 어 열린다. 대박. 예? 이 핏물을 빼야. 그냥 바 뽕 하고 빠지네. 빠지면 테이프가 있네. 오 비닐로 잘 감싸서. 아 자꾸 문 닫혀. 뭐야? 왜 잠겨있지? 왜?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 나가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뭐였지? 저 욕조를 보면서 선지가 생각난 내 자신이 싫다고? 와 나도. 아, 선지 맛있겠다. 어? 뭐야? 아 TV 누가 치움? 아 나 이거 마저 봐야 되는데. 어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방을 찾아야 되나? 있었잖아 숨겨져 있는 사다리 있는 방. 여기였나? 여기다! 어! 보인다! 바닥 보여! 내려갈 수 있어? 헉! 대박. 와 진짜 겁도 없다 얘는. 와 난 절대 안 내려가. 나 진짜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바로 경찰부터 불렀다. 경찰도 무서워서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사다리? 무덤? 올라갈 수 있는. 아 이거 어? 허리? 굽힐 수 있는데?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가 그 화장실 변소예요 여기가? 아 대박. 아 여기가 변소구나. 아 목소리가 들렸던 게 환청이 아니라 여기에서 누군가가 진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네? 어디 성가대가 들리는데? 아니 성모 마리아상도 약간 생긴 게 이상해. 아니 내 비디오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드세요 빨리. 어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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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어 뭐야 소름 돋아. 집안에 십자가를 모두 뒤집으라고? 올라가야 되나? 아니 난 뒤돌아갈래. 자다리가 상호작용이 되는 것으로 봐서 집을 올라가가지고 십자가를 뒤집어야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어떻게 생겼었나? 과거에는 여기가 어떻게 생겼었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똑같이 생겼네요? 왜 관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겼냐? 그러네. 야, 아 내가 계속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 상이나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아날로그 호러라는 그런 장르와 되게 흡사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날로그 호러라는 장르를 알고 계시나요? 약간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좀 기괴한 느낌을 주는. 여기 십자가 있다. 뭔지 몰라?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엄청 옛날 비디오 테이프들 보면 아우 깜짝이야 예수님!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들 보면 화질이 되게 안 좋잖아. 그런 저화질의 영상들 중에 막 화면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들, 그런 걸 통해서 만든 괴담?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검색해서 봐. 유튜브에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되게 많아. 뭔 소리야 이거. 야 이거! 야!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집안에서 까마귀가 날고 있었네. 이 여기는 십자가 없지. 어,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왜 이래? 이리 가. 십자가. 응? 여기 왜 막혀 있냐? 시끄러워 이놈아. 저리 가. 아, 여기 있다. 어, 아, 야, 좀! 아, 나, 아, 야, 야, 미친! 뭐야! 환영분 센설! 마리아, 당신은 혹하게 했던 것입니까? 어쩐지 비범한 기운이 엄상치 않더라니. 아 여깄다. 어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십자가 돌렸다고 지금 화내는 거네. 어 저기 있다. 아유 십자가를 잘도 숨겨놨네. 뭐야 이게? 으아, 이 집이 개판인데? 아, 뭐야 여기 막 시체가 있네? 아니 다 돌린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아, 와, 아, 두 개가 남았다는 걸 알려주네? 야, 변기신 친절해. 아, 2층에 있나 보다. 아! 아, 똑똑해, 우리 장작들. 2층을 내주고. 없는데? 어, 있다. 하나 있다. 엄마 움찔거려. 엄마 나 따라봐. 어, 나 인기 많아. 나에게 더 관심을 줘. 헉? 개 커! 인형 개 커. 관심 너무 좋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아, 어디 숨어있는지 감이 안 오네. 일단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을 찾아봐. 여긴가? 어 여기다! 역시 상대적으로 깨끗한 곳이 문제였어. 근데 이 전선같이 생긴 건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야? 어? 어? 어 깜짝이야. 아, 제발 좀 뒤에 좀 있지 마요 너네. 아이 몸 뭐만 하면 뒤에 있어. 이제 내가 변기신이 돼서 여기 누가 오면 명령 내리면 되는 건가? 가서 플레임 TV를 구독해.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나? 올라가진다. 응아? 뭐? 왜 안 올라가죠? 아이 뚜껑을 열어야 돼 내가? 아이 뭐지? 안 움직여지는데? 옆에 이거 여기 뭘 봐야 되나? 에? 에? 이 틈으로 간다고? 갑자기? 뭐야? 뭐가 쫓아오는 거였어? 예수님이었어? 아니 예수님 개빨라요 예수님!
예수님 이동 속도 빨라요. 예수님 죄송해요. 오. 더블유로 속도 증가. 아, 무사히 탈출한 건가? 달려 달려. 아니 근데 너무 어두운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속도 좀 줄이자.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터널이 통나무로 막혀있네. 포진 중. 이러다 예수님 치는 거 아니야? 어? 왜 하필 여기서 내려? 아니 차 버리고 갈 거면은 뭐하러 후진을 했어? 그냥 거기서 내리지. 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좁은 터널이었었나? 그래서 터널 빠져나와서 내리고 그냥 도망간 건가? 어머, 예수님 잡았어! 아, 예수님 잡으셨어. 전도 성공. 차에 태우셨는데? 에? 예수님이 제 옷을 빨아주고 계시나봐요. 야, 이 떼국물 봐라.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이 손수 제 옷을 빨아주십니까? 아휴, 감사하게. 야, 이 예수님 같이 생긴 애가 그 과거에 비디오를 찍었던 그 어린애네. 변기신한테 충성했던 그 아이네. 이렇게 끝이야? 아, 근데 뭐 거의 공포게임이 다 그렇듯이 무슨 내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초에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변기신의 정체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래 그냥 공포게임이니까 미스터리로 놔두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왜 변기신에 충성을 했던 거지? 뭔가 되게 찝찝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제작진이 약간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흉가 체험을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는 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추상적으로라도 사람이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변기신을 계속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변기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변기신한테 충성을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변기신이 있던 자리를 직접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아이의 변비를 해결해줬나? 그럴듯한데? 지독한 변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이런 재물들을 바치는 그런 해피엔딩. 나쁘지 않군요. 이렇게 또 뜻깊은 내용이 있었다니 갑자기 막 감명의 눈물이 흐르려 그러네요. 브금도 슬퍼심지요. 유산균의 신이었네. 야,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 스킵. 뭐야, 뒤에 내용이 더 있어. 뭔가 기미 와르이 映像でしたね. 아무리 대した 映像じゃなかったな. これって誰が撮った映像なんですか? 誰なんだろうな. 회사에 送られてきたんだよ. 비디오가 그냥 분실된 게 아니라 여기로 다시 보냈어? もしかして 최근 仕事 休んでる 아이츠じゃないですか? 뭐야, 죽은 게 아니야? 아, そうかもな. 아이츠 성과 다세って 言ったのに. 회사에 送るん じゃなくて 직접 持ってこいってな. でも 最後のって 아이츠って 家の 映像 撮りに 行ってから 회사 来てませんよね? いやいや 何 言ってんだよ. あんなの 誰かが 編集したか 何かに 決まってるだろ? フェイクだよ フェイク. やめろよな そういうの. そうですよね. すみません. 早く 出社してほしいですね. ではちょっとトイレに. おう. 次の企画考えるから 早く戻ってこいよ. あれ? 뭐야, 아직도 게임이 안 끝났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잠겨 있지? 어? 뭐야? 누가 열어줘. 어? 어? 아! 뭐 어디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쫓아온 거야? 아니, 비디오까지 보내면서 왜 쫓아오신 거예요? 야, 뭐 모르겠다. 그래, 이건 그냥 생각을 하지 말자. 뇌를 비우자. 그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무서웠다. 재미가 있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자, 첼라스 아트에 아날로그 호러와 흉가 체험을 섞은 재미난 게임, 지사추라는 제목의 게임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